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와 가치를 다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엠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디센트럴과 함께 여기 코드박스 코드체인 커넥트 네 여기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강남역 젬투고고 코드박스는 저랑 영훈이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진짜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코드박스 행사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코드박스 행사에 그냥 와서 약간 현장 스케치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대표분과 여러분들과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익숙한 얼굴이죠. 자,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서의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코드박스 이 코드체인 이 발표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들으셨던 뭐 첫 번째 두 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약간 재밌었는데. 뭔가 현재 약간 블록체인에서 게임을 개발하면서 뭔가 한계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직접 느끼신 걸 너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직 도대체 현재 블록체인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짜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잘생기셔서 왠지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러 가보죠. 네. 코드박스에 코드체인 행사에 오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이거 좀 처음 두 개 프레젠테이션 들으셨잖아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종호라고 하고요. 여러 블록체인 모임에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드박스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기술 세미나도 5주차 참석했고 그 전후로도 사실은 많이 소스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새로운 건 없었고요. 저한테는 기존에 들었던 내용을 반복돼서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작년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준비해온 그런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라서 약간 축하드리려는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네. 코드박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인가요? 최고라는 걸 어떻게 제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모든 그럼 이쪽 업계 분들의 노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 거는 최고를 추구하는 집단 중에 한 곳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약간 블록체인의 킬러 어플이 그래도 금융 쪽이랑 게임 쪽에서 킬러 어플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신기술이 나왔을 때 금융 쪽은 잘 모르겠는데 게임 쪽으로는 많이 적용되는 걸 많이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보이스 인터페이스나 그런 쪽에서도 사실 게임 쪽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산업이든 성인물하고 게임 쪽이 가장 먼저 킬러 콘텐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더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코드박스 여기 행사에 그냥 오셨던 분들 오셨던 방문하신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코드박스를 위해서 열심히 코드박스에서 본인이 담당한 업무가 뭔가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디자이너고요. 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고크립토봇에서 UI, UX적인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근데 블로그 쓰셨잖아요. 네. 네, 그 블로그가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많이 해보셨나요? 아, 네.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한 10년 정도 플레이를 했고요. 하이잘 호드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길드도 들어가 계신가요? 아, 제가 길마예요. 아, 네. 길드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 하이잘 호드의 길드 마스터입니다. 하이잘 호드는 작지만 강한 서버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신다면 하이잘 호드로 오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쪽 업계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고요. 이제 아는 분들이 창업을 하신 거라서 같이 합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크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뭐랄까 그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뭔가 게임사에 대한 이제 게이머가 가질 수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대면은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해소가 될까요?
글쎄 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뭐 제가 쓴 글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시세 뭐 이런 것들 조작 뭐 이런 거는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서 그런 글을 썼던 것도 있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글 제목이 뭐죠? 아 지금 쓴 지가 좀 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통해 보는 그 게임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네. 블록체인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네요. 네네네 저희가 그 링크 달 테니까 꼭 가서 읽고 좋아요 그 클랩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얼굴을 만나게 됐는데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X에서 그 사업 개발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모 거래소에 계시다가 네, 그쵸. 이전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전하셨나요? 아 그냥 이렇게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커지려면 좀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인합니다. 오늘 코드박스 행사 오셨는데 여기 계속 막 코드박스가 다른 행사들도 했는데 그거 자주 오셨나요? 아니면?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으니까 어땠나요? 어땠어요? 아 저는 솔직히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긴 했는데 그냥 게임이 과연 진짜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퀘스처너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게임하면 사람들한테 더 접근하기 쉽긴 한데 그 게임이라는 인디스트리가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넥슨하고 같이 일해봤지만 넥슨 애들도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넥슨도 이제는 뭐 다른 것들도 이제는 막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이 과연 여기 이렇게 블록체인을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인트레스트를 가질까 그건 좀 퀘스처너블한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블록체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블록체인이 VP로 한 보조바퀴 느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게임 이게 약간 게임 산업 자체는 막 람보르기니인데 이게 네. 되게 네,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주 봐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만나뵙는 걸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꽤 자주 뵙죠. 아, 네. 여기저기. 네 요즘 블록체인계에서 핫하게 행사랑 다 오시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벤처스에서 심사역으로 있는 최동현이고요. 네 제가 여러모로 뭐 블록체인 행사들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흔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코드박스랑 카카오 벤처스는 어떤 인연인가요? 아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소개를 받은 다음에 워낙 이 블록체인 쪽으로 기술을 깊게 파시는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낀 다음에 거의 바로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쯤에 이제 투자가 마무리돼가지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열심히 덕분에 코드박스 덕분에 저희가 블록체인 업계 쪽으로 열심히 팔로우를 하면서 기술 파시는 거에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드박스에 투자하시는 성견지명을 가지신 카카오 벤처스의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투자라는 게 항상 운이기도 해가지고 뭐 저희는 뭐 오히려 이 생태계를 같이 꾸려나가는 이 모든 분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시은님도 그렇지만 뭐 계속 이런저런 좋은 행사들에서도 많이 마주치면서 코드박스 등등과 함께 좋은 일들 같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코드박스 되게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오픈 약간 알고 계시는 점들 막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 정도 제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보고를 들으실 수 있죠. 간만에 이렇게 보고를 들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막 신기술이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제한적인 거를 들으시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이제 워낙 좀 이른 시기에 있다 보니까 신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인데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뭐 이렇게 뭐 되게 퍼블릭한 약간 그런 키워드를 많이들 표방은 하고 있지만 기술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아마 사실 생각보다 좀 덜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거를 당당하게 이렇게 내비칠 수 있음으로써 뭔가 이들을 신뢰를 쌓아줄 수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좋게 잘 작용을 하면 이들을 이제 토대로 다른 프로젝트도 점점 더 당당하게 오픈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업계에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전에는 이제 만약에
뭐 잘 아시다시피 몇몇 스캠 코인들이 비록 이제 오픈은 해놓기는 했지만 그때는 또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계에 점점 똑똑한 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시는 부분들이 더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 업계에 훨씬 더 좋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심사역분들 몇 분 저희 쇼에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예. 저희가 거기 출연하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오히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